네, 어제는 서울을 갔다 왔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는 현장은 여기도 뭐 흔히 말하는 하수구 노다지인데, 아 근데 여기는 이렇게까지 안 돼도 되는 상황인데 참 안타까운 게 여기 빌라예요. 근데 너무 자주 막혀요. 일단 구배가 안 좋은 거는 그따 치더라도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가 많지. 일단은 배관의 구배가 완전히 안 좋아요. 몇 구배인데 스크린도 몇 년째 걸어놓고 거꾸로 한번 넣어서 다 태워봐야겠다. 너무 자주 막히니까 저야 상관이 없는데 아 건물주분 속상하죠. 건물주분 속상하지. 한 번에 스크린조에서 한 번에 다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그래서 이쪽은 안 봐도 돼요. 예. 여기만 있죠. 잘하면은 변기 배관은 잘하면 운 좋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여기가 일부러 썼기 때문에. 스크린조에서 한 번에 올려 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크린조. 쫙쫙. 이거는 세입자들한테 부담을 해야 돼, 야, 진짜. 그래야 돼, 그래야지.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온다는 변기에다가 물티슈를 상처 쓴 사람 있어갖고, 저거 물티슈요. 예. 아, 저거는 화장실이야, 그나마. 아유, 그냥 난리도 아니었어. 물티슈를 이만큼 건져냈다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어요. 제가 오고 있어. 지금 여기 있어, 여기. 지금 여기 있다고, 여기. 노즐이 여기 있어요. 네, 여기까지 왔어요. 이쪽은 세척이 다 됐기 때문에 세척 된 거를 검사를 먼저 할게요. 이렇게 구벽 안 좋잖아. 자, 나가는 쪽 확인할게요. 딱 이게 여기가 높아. 여기가 높고 여기 낮아. 여기 중간이. 예, 고아 보소, 여기 노즐 있죠? 여기까지 왔죠? 예, 여기. 예, 여기까지 왔잖아. 예. 예, 여기에 지금 물 내렸네. 물 나오네. 예. 예, 나오는데, 자, 여기는 물이 지금 없죠? 예. 예, 자, 물이 없어요. 이제 나가는 쪽이에요. 아. 퇴척한 거 확인할 건데, 자, 근데 봐봐요. 제가 물이 안 좋다고 했던데요. 아. 여기 요 부분이 안 좋아. 지금 저기도 여기부터 저까지가 다 물이 거꾸로 오죠? 아. 거꾸로 오면, 이 물 차 있어, 이렇게. 막힌 것도 없이. 이게 여기서 이제 구는 거야. 아. 예,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쪽에 거꾸로 있는데 뺄 거고, 자, 이제 나가는 거 확인시켜 드리려고, 대신 세척한 거. 아. 깨끗하잖아, 여기는. 여기도 안 좋아. 여기도 이렇게 차 있어. 두 군데가. 여기랑 저기랑. 저번에 봤던 거. 아. 야, 이거. 여기 꽉 차 있어요. 오. 여기 심하네. 왜냐면, 여기 각도로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플러스 8도예요. 그럼 뭐, 배관이 지금 8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이 배관 자체가 저 높은 거. 저게 낮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또 여기가 높아.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막혀 있는 거고. 물이 이렇게 잔잔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름이나 이런 걸 버리니까. 그렇지. 주는 거예요. 그게 겨울에는 틀림없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저 기초까지 제가 내려가는 것까지 거기다가 하나 네, 저기 변기 물 한번 내려보시라고 잘 내려가는가? 네. 이쪽 한번 이쪽 한번 넣어줘야 될 거야. 잘 안 내려갈 수가 있어. 보시면 여기 어디냐? 팔이 팔이 벽이에요. 잘 내려가요. 잘 내려가는데 물 약간 좀 이상해요. 그렇죠. 알았어요. 예. 예. 자, 여기 어디냐? 여기에 여기 여기 기초. 여기서 바닥으로 해서 자, 여기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여기 기초. 근데 여기서 바닥으로 해서 이제 저 스크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딱 여기를 엘보로 해서 하나 빼서 저 기둥으로 가서 가가지고 땅 속으로 가는 거지. 왜 저 간은 어디로 갔는지 제가 다 찾아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 하실 때 만약 하신다면 예, 갈로 탐지기 다 찍으면 다 나와요. 배관 어디로 갔는지. 자, 이제 거꾸로 넣어볼게요. 봐봐, 여기도 이렇게 물이 차 있잖아. 막힌 것도 없이. 여기가 이렇게, 뭐야, 뭐 이런 거 그러잖아. 이문지 화장. 이렇게 차 있는 거야. 기름이에요, 다. 이게 똥하고. 이게 이렇게 안 좋아. 이거 봐. 예, 저 똥배가 아니야? 예, 똥배가. 봐봐요. 그 놈을, 그
그놈을 해서. 여봐, 이거 봐, 여기 봐. 여기, 여기는 오히려 이제 저기 낮으니까, 아니, 높으니까 여기가. 지금 똥멍 차겠다. 네. 봐봐. 자, 여기서 한번 이제 땡겨주면 될 것 같네, 거꾸로. 여기가 딱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도 넣어서 똑같이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 거기서 끌어고 여기 끌고 그러면 배 안에 아무것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보시면 보세요. 그거 4시간 보시라고. 네. 깨끗하잖아 이제. 네? 네. 근데 우리 참여는 우리가 보이는 거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원래 부산 데서 먹는 게. 아, 화장실 대세지. 아유, 변 보면서도 먹는데 뭐. 컸네. 오케이. 탔어, 탔어. 오케이, 탔어. 오케이. 저쪽까지 YT 있는 데까지 태워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도 끄집어내는 거야.
네, 노즐이 들어갔어요. 제가 여기서 꺾인 데서 아까 이게 핸들을 튼 이유가 뭐냐면 호스를 여기서 운전을 해서 일로 꺾어서 넣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냥 막내는 게 아니야. 여기를 지나가면 돌리가 버리거든. 그러면 여기까지 온 걸 확인하고 그쯤에서 운전을 해서 넣을 줄 알아야 돼요. 네, 그게 기술이에요. 정말 나온 거야. 그것도 호주 머스탱. 예. 제가 스티커 다 붙이고 다니잖아. 이게 여기 써있잖아. 호주 머스탱 노즐. 예. 이거는 미국의 스톤에이지 멧돼지. 멧돼지 노즐. 이건 나무뿌리나 이제 대형 배관. 아까 잡고 계셔봐요. 꽉꽉 잡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나 보게. 아, 저 끝까지 간 거예요. 이게. 한번 당겨봐요. 한번 당겨봐. 힘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기름 같은 거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나마 이거 약한 거예요. 저거 저런 거 쓰잖아요. 저런 거 대형배관 뭐 기름 큰 거 있잖아요. 한다고 한 열 번만 왔다 갔다 가면 어깨 갖고. 제가 돌을 올려드릴게. 돌 이제 저 하단 밑에다 버려요.
어디 어디 생겼지? 네?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통 스크린조에 2막 3씩 다 들어가 있어. 다른 데도.